아이고, 그러고 살았다. 머리 이건 별 필요. 이거 지금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. 어릴 때 우리 엄마들이 해준 음식이다. 아, 배고파요. 냄새 나요. 마늘 무침하고. 마늘 다지고. 야, 깨끗해가지고. 한 마리 잡으면요. 이거 하나. 머리는 먹을 것도 없고, 이거 전체. 마른 미역찌개. 쌀뜨물로 엮고 해놓으면 국물도 떠먹고. 또 내가 쌀 식는 거로 가르쳐드리게. 밥을 하든지 술을 담그든지 떡을 하든지 쌀 이거로 많이 씻어가지고 쌀 뜨물을 완전히 빼고 뭐 음식을 해야 맛이 있어요. 아. 옛날에는 쌀 뜨물을 엄마들이 와서 씻어가지고 이리 쓰레기 찌개 하는데 된장 찢는데 전부 쌀 뜨물로 가지고 했거든요. 된장 좀 넣고, 된장이 들어가야 맛도 있지만은, 뭐가 있나, 뭐, 비린내가 안 나요. 응, 비린내가 제거를 해주고, 된장이. 대가리를 밑에 놓고. 아, 대가리를 밑에? 응, 밑에 깔고. 혹시 잘 못하다가 타질 수도 있고, 이러니까. 머리 이건 벨 필요가 없거든. 맛도 없고. 응. 그런 게. 그러니까. 제사 모시고, 전 같은 거, 생선 이런 거 해먹고 머리 것도 빼 있잖아요. 그런 걸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습니다. 물은 얼마 정도 붓나요? 쌀뜨물이? 고기가 생선이 잠길 정도 부으면. 많이 붓지 말고. 많이 붓지 말고. 많이 부으면 또 생선 국물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맛있어요. 머리 생선이 마른 게 우러나와가지고. 마늘 타진 거, 간 거 말고. 반 숟가락만 넣으면 되지? 엄마, 반 숟가락만 넣으면 되지? 반 좀 더요. 3분의 2 넣었다, 안 그래도. 원래 겨울에, 물메기를 통영 사람들은 보통 한 축 정도, 열 마리 정도 기본적으로 다 있었어요, 집에. 그러면 이제 쪄서 먹고, 마른 미기 찜해서 먹고, 찌개 해서 먹고 이런데 요즘 미기가 뭐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미기 찌개 이게 해먹을 수가 없어요. 열 마리 묶어놓으면 30만원입니다. 저 미기 한 마리가 3만원. 그리고 미기가 이제 살이, 육질이 이렇게 촘촘한 게 아니라 느슨하게 포뜬 식으로 돼 있거든. 그러면 요만큼 잘라가지고 한 두세 점 먹으면 없어요, 제가. 그리고 두껍지도 않고 얇거든.
근데 이제 워낙에 통영에만 건어찌개 있잖아요. 제사 지내고 나면 온갖 잡탕 넣어서 먹는 섞어찌개 있잖아요. 이제 통영에는 그 섞어찌개가 저 마른 건어만 넣어가지고 먹거든요. 저런 식으로 해서. 근데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. 얼큰하고 매운탕하고 또 다른 맛이에요. 얼마게 됐다. 아니 조금 더 하면 너무 국물이. 국물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다른 거 다 먹었네요. 그러니까 대가리는 육수요. 밀기는 동지가 넘으면 살이 빠져요. 동지가 넘으면. 그러니까 동지 안에 이걸 먹거든요. 근데 옛날에는 통영에는 대구하고 밀기는 집집마다 다 말려서 먹었어요. 그때는 많이 나고 풍성했기 때문에. 그 올해는 미기 한 마리 8만원 하는데 어떡해. 아니 대구가 8만원, 메기가 전에 3만 5천원 하던 게 5만 5천원. 5만원, 6만원 이래 해요. 와. 그러니까 웬만하게 사먹지도 못하고 이제는. 그러니까 우리가 클 때 우리 또래들이 일찍이 결혼을 해가 다 밖을 나가서 사니까 부산, 서울 저리 위에 가서 사니까 지금 음식들 다 잊어먹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. 어릴 때 우리 엄마들이 해준 음식이다.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냐고 모두. 물고기 때 나는 거 뉴스 봤냐고 막 이제 또 그러면 되겠네. 배고파요. 냄새나요. 뼈를 싹 벌어뜨리면 뼈 밑에 살이 있어요. 이렇게. 이게 살이 별로 없어 또.